자, 그러면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블랙스완이랑 필터를 주의 있게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온이 중심에 놓여있는 노래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들었고 예. 그렇게 들었었어요. 어떤 예.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전체 판을 다 통틀어서 페르소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노래를 다시 들어요. 그럼 힘이 생겨요. 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 오늘 듣고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첫 느낌 있잖아요. 몇 곡을 이렇게 블랙스완 듣고 필터 듣고 시타 듣고 그 다음에 온 들었는데 계속 BT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BTS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큰일 날 얘기야. 네, 아티스트로서 이들이 서사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물론 유명하다 보니 아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고 또 학교에 안에 있는 학교 안에 10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UN에서 연설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들이 서사에서 어떻게 나는 매력을 찾아야 되나 왜 많은 사람들이 BTS라는 서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력을 느끼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조금 들었죠. 제가 가수로서 서사의 매력을 느꼈던 가수로는 아이유. 아, 아이유 정말 좋죠.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유의 서사에는 제가 이입하기 쉬웠던 게 20대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예. 젊은 여성으로서 겪는 어떤 성장통? 상황들, 성장통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왔기 때문에 뭐 아이유 진짜 아이유랑 함께 자랐네. 네, 아이유와 함께 자라온 세대로서 아이유에 공감할 수 있었다면 BTS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들이 BTS의 서사에 열광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 다른 국가에서도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BTS의 서사에 왜 열광을 하지라는 의문점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이유의 변화의 노력들을 옹호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유는 처음에 꼭두각시였죠. 그럼요. 나는 오빠가 좋은 걸 그러면서 3단 고음하고 언제든 예능 프로 나와서 3단 고음 해보세요 그러면 하고 이러던 꼭두각시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을 품고 있었거든요. 기타를 들고 다녔죠. 끝까지. 그거를 기획사는 소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이유한테서는 그게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에고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거든요. BTS하고 똑같아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그 채셔 앨범이 아, 그 채셔 나왔을 때 쏟아졌던 그 비난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아이유가 아티스트로서 성장했다고 느꼈었거든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23은 아이유의 명반이에요. 두고두고 기억이 될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노래들 중 노래들이 다 채셔 앨범에 들어있고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아이유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게 20살 때부터. 네. 그러면 그 23이라고 하는 앨범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게 뭐 소아성애지 뭐지 어쩌고 뭐 찍고 까불고 뭐 심지어는 출판사에서 우리 그 뭐죠? 제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20살 때 그걸 한번 항변을 해보고자 수업 시간에 비평문을 썼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이유가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로서 목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다. 맞아요. 이런 논지에 세상에 20살 때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헛살았나 봐. 그래요. 계속 더 얘기해 봅시다. 아이유라는 사람이 소아성애적인 요소들을 넣었던 것은 그 자신이 소속사로부터 강요받아 왔던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어린 삼촌 팬들에게 요구받아 왔던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왔던 이미지들이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 외에 스스로에게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로서 소아성애적인이라고 오인될 만한 요소들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유는 자기가 아티스트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평생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고민들을 음악 안에 담아서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특히나 기획사로부터 강요받는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그 상품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팬들
이들이 그거를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혐오를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 혐오를 발하는데 너무 골때리게도 자신들이 좋아했던 그 이미지를 스스로 소아성애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발화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도 썼던 말이 그 이전에 나왔던 오빠가 좋아요라는 발화라던가 네. 아니면 마틸다에 대해서 네. 썼던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에 나오는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시아 앨범에 나오는 소아성애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가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래서 욕을 하는 잣대가 아티스트로서 성장했던 주체성을 가졌던 아이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판들 하는 사람이 난 제일 역겨웠어. 잘나가지 못하던 때 무명일 때는 그런 식으로 소아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벗어던지면서 무슨 고고한 척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미친 거예요? 고고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다. 발전해야죠. 성장해야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럼 나이 70이 되도록 아직까지 그냥 누구 욕만 하면서 분열주의만 책동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모두 다 가둬놓을 거야? 그런 도전을 하겠다면은 기대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성취들이 나올 때 격려해주고 그래야 아티스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수많은 찍어내는 공장용 상품들만 놓고 해외에 나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거를 BTS가 입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BTS가 만약에 노모 드림에서만 갇혀 있었더라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성공이 없었을 거예요. 노모 드림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던졌고 던진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했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BTS는 다짐을 합니다. 나랑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너희들의 방탄막이 돼줄게. 내가 있으니까 이 뒤로 숨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미들하고. BTS는 누가 관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해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정말요? 트윗을 하고 네, 자기네들이 아직도 브이라이브 이런 걸 해요. 지네들이. 아 근데 정말 소통을 활발히 하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여태까지 지속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아미의 힘이에요. 사실은 팬들이 소비자 주권을 적극적으로 발동을 해서 BTS에게 자신들의 견해라든가 이런 걸 보내줬고 또 BTS는 그것을 겸허히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그것이 반영되면서 BTS의 세계관이 단단해지고 BTS의 정체성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7년. 다른 아이돌들과 달라요. 관리되는 아이돌들과 다르다고. 시차는 왜 좋았어? 시차는 지금 가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방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조금 더 급하게 뛰어왔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방탄이라는 아티스트가 하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어른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시간에 쫓겨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좋았던 가사가 나도 모르게 커버린 어린 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This got me just tripping 서성대는 이 느낌 이 부분이 전 제일 좋았었거든요.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제일 공감했던 가사라. 저는 특별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욱이에요. 욱. 저는 이 욱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이유를 막 공격했던 그 인간들과 대한민국의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한테 주고 싶어요. 너희의 분노는 분뇨야. 분뇨! 악의에 가득한 그 분노.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선한 분노가 있어야지. 선한 분노여야만 위대한 분노가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어? 김성수 TV를 보라고 좀. 앨범 안에서 이 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보면은 굉장히 묘하거든요. 온같이. 온같이 완전히 자신들의 메시지가 응축돼 있는 그 노래가 나온 다음에 욱이 딱 나와요.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계속 기자가 떠오르고.